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제 단어를 기억하세요.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약초보다도 지방이 많아서 생기는 질병에 특화되어 있는 약이에요. 물론 그냥 드신다고 다려서 드실 경우에 이게 추출이 될까요? 효능 성분이 씨앗에서 잘안 돼요. 그러니까는 다려서 먹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씨앗에는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씨앗에 있는 효과를 노리려면.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소종이 훨씬 더 시큼하고 그래요. 계량종은 시큼하긴 한데 그 맛이 떨어져요. 근데 이런 걸로 봤을 때 토종이 훨씬 더 효과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산사나무가 우리나라의 자생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북반구 쪽에 다 있어요. 유럽에도 있고 미 대륙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뭇잎의 모양입니다. 자, 나뭇잎의 모양에 주목하시면 갈라짐이 이렇게 심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다른 잎은 약간 타원형이 많잖아요. 이런 특징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산사나무 여러분 보시면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보이세요? 줄기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무를 기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산사나무 열매인데요. 이 열매가 지금 좀 작아 보이죠? 이 상태로 익는 건 아니고요. 제 경험에 따르면 빨갛게 이제 9월에 익습니다. 다음 달에 익어요. 근데 빨갛게 익은 다음에 또 성장을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빨갛게 익었을 때 채취를 해서 약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산사는 특징적으로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제 단어를 기억하세요.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약초보다도 지방이 많아서 생기는 질병에 특화되어 있는 약이에요.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고지혈증. 고지혈증이 진행됐을 때 동맥경화가 생길 거고 그러면 고혈압이 생기겠죠. 그리고 지방은 당뇨병하고도 아주 유관합니다. 당뇨병 치료 약으로도 역시 사용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이 나중에 발생시키는 또 질환 중에 뇌졸중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심장 질환 있겠죠. 협심증 같은 거. 지방간에도 사용할 수 있고, 뱃살 빼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사나무를 올해 아마 영상으로는 처음 노출시키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상에 노출시키면 제 채널이 또 인기가 좀 있는 채널이라 이 산사나무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이 열매 가격이. 그래서 이것도 지금 PD가 찍고는 있지만 이건 노출 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질문 사항이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산사나무 열매를 약으로 쓰는데 전통적으로 과육만 사용해요. 그 안에 씨앗도 있잖아요. 씨앗을 약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빼고 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거는 이렇게 열매를 따가지고 씨앗 분리하지 않고 판매를 합니다. 국산은. 수입사는 씨앗을 좀 제거한 상태로 유통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씨앗채 복용하는 거는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씨앗채 복용하는 거. 설사나 보통? 설사나 복통.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지금 얘기하신 설사예요. 씨앗은 대부분 지방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호두나 자시나 다 지방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설사를 유발하거든요. 역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산사나무 열매의 과육에도 효과가 있지만 씨앗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을 그대로 그냥 드셔도 돼요. 그냥 드셔도 돼요. 물론 그냥 드신다고 다려서 드실 경우에 이게 추출이 될까요? 효능 성분이 씨앗에서 잘안 돼요. 그러니까는 다려서 먹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씨앗에는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씨앗에 있는 효과를 노리려면 가루죠, 가루. 분말을 해야죠. 분말을 상태에서 먹으면 효과는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이 잎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잎에도 효과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산사나무 잎으로 나오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들어가는 계절이니까 이거를 채취하는 건좀 그렇고요. 봄에 잎이 돋았을 때 채취해서 이거를 잎을 차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활용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저한테 보고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자, 산사나무에 대해서 질문해 보세요. 해 보세요. 산사를 사가지고 먹고 있어요. 그런데 대림동에서 산 산사는 날그랗고 커요. 근데 이제 경동시장에서 산 산사는 희꾸무리하고 적어요. 어느 게 질이 좋은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크고 그 불구스름한 거는 수입산일 가능성이 네, 매우 수입산. 높고요. 그 후자는 작은 것들은 국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근데 어느 게 좋아요? 어느 게 좋다라는 건 그건 비교 실험이 없는데 산사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요즘은 또 계량종도 많이 나와서 엄청 큰 것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효과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작년에 김은숙님 그 소개로 철원에 그 산사 농장 갔었잖아요. 그때
토종도 있었고 계량종도 있었어요. 요요 두 나무 토종 잡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야. 몇 배야 이게? 한 네 배 다섯 배 정도. 다섯 개 정도 돼요. 어, 다섯 개. 예. 이야. 이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예. 납니다. 예. 이 토종산사 예. 우리나라에 이제 산에 많이 있거든요. 예. 이 산사나무 열매 맛이 어떨까 한번 먹어보실래요? 네, 네. 맛있죠. 이건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겁니다. 야, 이거 일반 사람들이 보면 꽃사과라고 착각할 것 같아.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토종이 훨씬 더 시큼하고 그래요. 계량종은 시큼하긴 한데 그 맛이 떨어져요.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토종이 훨씬 더 효과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산사만으로 단박약을 해서 먹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산사환을 지을 때 다른 약재랑 같이 섞어서 만드는 게 더 좋은 건지. 지금 이 질문은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이고 배우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하신데 당연한 답을 드리면은 산사 하나로 먹어도 되지만 대체로 질병이 사람에 따라 다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긴 합니다. 산사 하나로만 드셔도 되긴 되는데 산사하고 가장 제가 짝을 짓는 약초가 뭐였죠? 단삼이라는 약초잖아요. 단삼 조금 이따 볼 건데 단삼하고 산사하고 같이 짝을 지으면 너무 좋죠. 그 외에 산사하고 짝이 되는 약초가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대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두기자입니다. 예, 공부 많이 하셨네요. 산사, 두기자, 단삼이 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부작용도 없고요. 이렇게 드시면 여러분들이 노년의 혈관 건강 지키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주지 마십시오. 우리만 합시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아주 짧게 할게요. 제가 약초를 가르치면서 자부심을 얻는 거는 뭐냐면 배우신 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떤 게 좋나요? 제 동생이 여름에도 그 전기장판 깔고 있었는데 그 약 먹고 나서 저랑 같이 제주도 여행 갔다 왔어요. 야, 정말 좋네요. 자, 또 어떤 게 좋아졌어요? 교수님 추천해 주시는 약을 먹고 어지럼증이 심했는데 네.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팔팔 날아다닙니다. 또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교수님 추천한 약 먹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디스크? 네, 저는 피부가 안 좋았었는데 네. 백지연고 말고 다 좋아졌다고. 약초를 배우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초 교육하는 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연락하셔서 약초 배우고 싶다. 10주 강의고요. 비대면 강의입니다. 핸드폰, 컴퓨터로 강의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저하고 이렇게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